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아, 제가 지금 기토부터 개수까지 굉장히 늦었죠. 원래는 미리미리 올려드리는 게 제 스타일인데 날짜가 시작되고 나서 녹화를 해보는 경우는 정말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금 6월 20일 월요일 시작되자마자 아침 일찍 제 작업실로 지금 올라왔는데 좀 많이 덥네요. 확실히 올해는 좀 에너지의 이 파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지금 실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아, 사실 지금 고백을 하자면 저는 지금 대운교체기예요. 그래서 더 좀 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댓글 다 봤고요. 감사합니다. 아, 조금 향도 피우고 영상에서 지금 띄워드린 바대로 정화 작업을 하고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기토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타임라인 댓글은 항상 제가 고정 댓글로 박아놔요. 그래서 이거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지? 뭘 클릭해서 봐야 되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핸드폰 화면도 작고 이러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만 딱 클릭하시면 바로 그쪽으로 건너가기가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일간은 동그라미를 친 이 글자를 기토라고 하고요. 이번 주간 주말 끝날 때까지 이 기토가 기토라고 하는 비견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되어 즉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에너지의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토들에게 어떤 지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트라우마 또는 예전의 대인관계에 대한 한 번의 큰 회오리 바람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피하시게 되면은 아, 난 너무 무서워. 다음에 그냥 이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드니까 언젠가 조만간 이 문제는 내가 다시 펼쳐봐야지라고 해서 그냥 치워버리시거나 도망을 가버리신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맞대응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 그러니까 각자마다 대응의 방법이 다를 거예요. 특히나 외부의 공격, 외부의 이런 지적 또는 본인의 어떤 그 단점을 고쳐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기토를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기토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을 하시려면 특히 외부의 조력자들,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또 기토가 기댈 만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그분들의 조언 또 그분들의 깊은 지혜에 의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보시면 6월 20일 갑진일이 들어와 있어요. 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상황이죠. 기토에게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조력자 또는 든든한 응원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실제 이 운을 이미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하지라고 해서 이제 달이 바뀌지는 않지만 또 작은 절기가 들어와 있죠. 을사일이 바로 이제 화요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여요. 목표를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자신을 크게 내던지고 여기 이제 몰입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6월 22일 병오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유리한 이득 또 유리한 혜택, 유리한 약속을 내가 받게 되는 날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이득, 생각지 않았던 횡재수도 이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정미일 보자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놓인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었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의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날이에요.
이 목요일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요청을 받지 않은 누가 도와달라고 기토에게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기토 입장에서 괜히 도와주려고 오지랖이죠.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이걸 나서게 됐을 때 오히려 기토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별심이 떨어져요. 헛똑똑이가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누가 쩔쩔매고 있어요. 업무에.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지랖을 참지 못하고 도와줬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해요.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 왜 내 일에 간섭하냐. 아니면 당신이 나서서 당신이 도와주는 바람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기토가 참 당황할 수 있는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과를 해야 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지 마세요.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6월 24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이거든요. 우선 금요일이다 보니까 업무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죠. 이번 주간에. 근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의 변동사항이나 그런 변수들, 그러니까 말과 행동, 태도 때문에 기토가 계속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피곤해질 수 있어요. 어린애기가 옆에서 만약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얘가 어디로 다니고 모서리에 쿵 머리 찍을 수도 있고 넘어져서 무릎을 막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젓가락 같은 거 잘못 들고 있다가 눈을 찌를 수도 있어요. 조마조마하죠. 시한폭탄이에요. 그것처럼 금요일에 어떤 특정인의 관계가 나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번 주간에는 기토분들이 사람들과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 주고받는 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속내를 털어놓는다거나 너무 거리를 좁히지는 마시라는 거죠. 거리를 두시고 분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최대한 조심하시라. 그 다음 토요일이죠. 6월 25일도 보겠습니다. 기요일이라서 천간에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식신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게 되거든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좀 이제 기토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흐름이 이제 올라옵니다. 운의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고 균형 당연히 잘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6월 26일 경술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손대고 있는 일, 추진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으로 인한 저의 작은 기쁨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경금으로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올라왔어요. 금방. 자, 지금 보시면 이 표시한 글자가 경금이고요. 경금은 기토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아주 크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운의 상승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과들이 아주 좋은 쪽으로 발복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거의 한 8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흔치 않은 주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6월 20일 월요일 갑진일부터 살펴보자면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양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상황인데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이제 갖추어지는데 어떤 사건들이 이날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또 시끄럽고 똑같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좀 본인을 고생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 자체는 경금분들에게 금전적으로 상승과 확장을 일으켜주는 하루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좀 쉽게 고생을 덜하고 일이 어차피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오늘 나를 고생시키지? 라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제 하지절기가 들어온 을사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외부에서 연락 빈도가 상당히 높은 날입니다. 전화 약속, 미팅 잡히는 그런 빈도수가 평상시보다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경금분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 뭐 만나자 이런 약속은 아닌데 그냥 어디 있느냐, 뭐하고 지내냐, 뭐 지금 뭐해 이런 식으로 말을 걸고 또 뭐하는지 물어봐주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러면서 찾는 분들이 많은 날. 그게 바로 화요일입니다. 이제 수요일 6월 22일 병오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현재의 위치 또 소속, 긍정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현재 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경금이다. 그러면 이번 승진 인사에 이제 본인이 올라간다더라. 초고속 승진이다.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회사에서 소문으로 돌거나 확정 직전의 상황으로 내 귀에 이제 꽂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는 상황이죠. 자존심이 강해지는 날이고 또 다른 사람의 결점이 크게 보여지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누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구설 또 시비. 예를 들어서 경금은 막 남의 단점이 커 보인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지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아랫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부하 직원들에게 오히려 그날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길에서 정말 전철에서 어떤 시위가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가용 타고 오다가 앞에서 어떤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한 일로 1분 늦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평상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경금일간을 그다지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대체적으로 운이 좋기는 한데 이제 내부에 적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그게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무신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계획들의 상당수가 한 80% 이상이 실현이 되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놀랄 수 있어요. 이거 오늘까지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네? 이번 주까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되네? 이러면서 엄청 놀랄 수 있어요. 뭐지? 이러면서.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기유일이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경금이. 주변의 시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CCTV 같은 좀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는 눈길이 있었다. 사내에서 아니면 거래처 또는 나의 유일한 적수 뭐 스타트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압박감 또 사람들의 시선, 평판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토요일에 어떤 시험이 있다 그러면 경쟁에서는 유리한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이런 능력들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서 토요일은 경쟁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6월 26일 일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돼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술토는요, 여기 술토는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를 하고 금의 에너지도 입고를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찌됐던 경금분들이 도움을 받아요. 뭐 말로 받던, 노동력으로 받던, 그냥 옆에 있어주던 든든해요. 그래서 경금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번 주는 좀 노력을 덜 하고도 인기가 높고 또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깜짝 놀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나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린 이 글씨가 신금이고요. 이번 주간 일요일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아요. 우선 이렇게 되면 신금이 자신의 명예가 다소 이 주 초기에는 좀 떨어지다가 이제 주말로 오면서 조금씩 상승이 오죠. 그래서 바빠집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서 움직인 만큼 운의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6월 20일 갑진일이거든요. 자, 우선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어요.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신금을 씻어주는 기운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수기운이거든요. 이 수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식상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생각이 많아지고 신금이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조직 또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게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지라는 절기가 들어오는, 물론 다른 바뀌지는 않죠. 을사일을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 문제나 금전 문제, 이 두 문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생길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 문제도 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과 건강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근본 원인은 건강 또는 금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이죠. 이 병호일 보시게 되면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억지로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해줘야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양보해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6월 23일은 정미일이 들어왔는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면서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즉 재고지 환경도 여기서 같이 조성이 되거든요. 신금일간이 오늘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는 날인데 왜 그러냐? 다른 누군가의 실수,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더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신금분이 저지른 것은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리는, 그냥 묻혀버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인데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력에 타격이 될 만한 연애사라든가 지저분한 사건이 뉴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한 5분, 10분도 되지 않아서 더 큰 게 다른 사람의 어떤 스캔들이 터져서 내 기사는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 아무렇지 않게. 그 다음 금요일 6월 24일 무신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그다지 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내가 밀어붙이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될 수 있어요. 당장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사고 싶어요. 금전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사버려요.
또는 당장 큰 이득이 되지 않은 콘서트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놓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다. 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6월 25일 기요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윗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크게 다투셨다면 그분이 너그럽게 또 이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는 상황, 그리고 본인의 매력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인기가 다시 올라갑니다. 명예 회복 상승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 6월 26일 경술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 이 술토가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를 하고요. 화의 에너지인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이날 들어와서 견제하고 또는 간섭을 하게 되고 말을 막 자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걸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분들이 어쨌든 이번 주에는 좀 여러 가지로 바쁘다. 아유, 이놈의 인기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린 이 글씨가 임수이고요. 이번 주간의 임수는 기토라고 하는 정관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기토 타김이 약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예민해지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날짜 갑진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이제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이 에너지의 특성상, 환경의 특성상 수어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또 됩니다. 그래서 뭘 좀 드시려고 할 때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왜 그 굉장히 바쁜 업종 많잖아요. 미용실이 될 수도 있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배달 음식이 딱 와서 한술 뜨면 되는데 도움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짜증나게 일어나서 다 식어버린 다음에 먹으려고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일이 또 자주 일어나는 상황도 있겠지만 평상시 안 그러신 분들도 오늘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간섭을 좀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평상시보다는 내 마음은 굉장히 평온하고 차분해지는데 다만 식사를 좀 자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거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지가 들어오는 화요일, 을사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에 내가 눈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과 워낙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뭐 학원을 계속 다닌다, 만다, 또는 뭐 전공을 바꾼다, 또 이제 뭐 고시원에 가야 되니까 돈을 달라, 독서실 다녀야 되는데, 참고서를 사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임수 부모님께서 평상시 잘 지원을 해주시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서 내 아이들과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한 며칠 어디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아이가 지내고 온다거나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 아니면 얘기도 하지 않고 가출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적인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 어디 이제 다녀와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제가 드리는 뉘앙스가. 그 다음 6월 22일 병호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긍정적인 거. 매출이 오른다더라. 혹은 누가 상을 받는다더라. 우리 식구 중에서.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그
업종의 대표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거나 상을 받게 된다거나 뭘로서 이제 선정이 됐다거나 이렇게 또 상황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6월 23일 정미일은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양지 환경에 이제 신금이 놓이고 아니 임수가 놓이고 미토가 식상에 해당하는 모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을 하게 되죠. 실수가 실제 이날 적어지고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실천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6월 24일 금요일은 무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변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반복적인 문제들이 이날 크게 확대가 되고 더 자주 내가 와닿게 되는 날이에요. 그 문제들이 심지어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들인데 이날만큼은 소문이 나요. 확대가 돼요. 펼쳐져요. 내 가정사, 내 사생활인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심지어 SNS 게시물에 올라가 있어요. 나라고 딱 찍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느 누군가는 뭐 어떠고 저쩌고 내 친구의 뭐 어떤 감성적인 그런 그 SNS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본인과 친구와 얘기해요. 뭐 열을 받죠. 그래서 막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겠고 임수가 부글부글 할 수도 있어요. 예민해지게 되는 발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기유일, 토요일이죠. 6월 25일이고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게 되고요. 평상시 시선을 두지 않았던 영역, 분야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날입니다. 또 예민해지고요. 비혼주의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드는 사람이 임수인데 비혼주의인데 결혼 생활 전혀 없다가 이제 회사에서 누가 청첩장을 돌렸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늘 아, 결혼은 미친 짓이야 라고 쳐다보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내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죠. 그냥 연애만 해도 되는데 결혼 한번 고려를 해볼까? 야,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일요일, 6월 26일 경술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죠.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 이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화와 토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갖춰지죠. 마무리, 또 이날까지 마감을 하기로 했던 일들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미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루어지거나 늦춰지거나 어떤 일을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대신해야 된다거나 이런 변동,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 그리고 흐릿하니까 예측이 잘 되던 일들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이죠. 개수일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개수라고 제가 읽고요. 이번 주간에는 개수가 기토라고 하는 편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이제 받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개수분들은요. 잘 헤쳐오셨지만 다 완성해놨던 일을 잘못 마지막에 실수를 한다거나 또 내 판단대로 가시면 되는데 누군가의 조언을 잘못 받아들이게 돼서 결과가 틀어지게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역시 거리를 두시라는 거죠. 주변 분들과 결과가 틀어질 수 있다. 그러면 6월 20일 월요일 갑진일부터 살펴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이 진토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에요.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월요일은 일진이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전주에 비해서는 본인의 하시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즉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지절기가 들어온 6월 21일 을사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불확실한 일에 본인이 나서게 되고 또 투자를 하게 되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기대치보다 못하기 때문에 또 선택에 대한 후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수요일 병호일 같은 경우도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기존 사람들과 등을 돌리게 되는 기존 인연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정미일이에요.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구제 환경도 조성을 하게 되죠. 대화가 아주 필요해지는 날이에요. 사람이 보고 싶고 외롭고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전화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내 이야기에 좀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날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날, 이야기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날, 그게 바로 목요일이고요. 이제 금요일, 무신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머리로 이제 생각만 하고 계시면서 말로는 하지만 정작 이걸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실천을 못했을 때 개수가 뭐라고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이걸 못했을 때는 또 유동성이 떨어지게 유도리가 또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거야. 내가 못한 거는 그쪽과 다르죠. 그쪽과 같을 수가 없죠. 라고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날은 평판이 떨어질 수가 있는 뒷말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금요일에 본인의 행동과 말 때문에 이제 토요일 기후일이죠. 기후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생각이 아주 많아지고요. 또 허망하고요. 뭐든지 좀 비관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될 거야. 그거 해서 뭐 하게? 이러면서 비관적으로. 아, 예전에 해봤는데 별로였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일요일 경수일도 보도록 할게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여기서 이제 재성에 해당하는 화 에너지, 그 다음에 관성에 해당하는 토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와 관고지의 에너지도 같이 형성이 되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라도. 그래서 계산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좀 냉정하다, 냉정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개수분들이 조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리를 좀 두게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좋은 운은 또 돌고 돌겠죠.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